2021 K3 리그 23라운드입니다. 창원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창원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남윤성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창원이고요. 그렇죠. 평택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 분명히 일하게 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골키퍼 이승규, 차영환, 김주헌, 김영한, 양준모, 김현중, 최동호, 이현성, 한승환, 김동희, 김민규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창원은 다시 한번 세 자리 변화가 있겠는데요. 중원에 한승환이 돌아왔고 수비에 두 자리 변화가 있습니다. 차영환과 최동호가 나왔는데요. 네. 최동호 선수가 지난 양주전에서 그래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네. 그런 부분을 최경동 감독이 바로 선발 투입으로 한번 믿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평택시티즌 FC입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한, 안일주, 전혜민, 이영석, 김남규, 이준원, 박재훈, 김문수, 곽준영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평택은 다시 한번 이준원과 이형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전방에 좀 변화가 있겠는데 곽준영과 김문수가 다시 한번 이 공격 지역을 이끌겠고요. 네. 고무적인 부분은 이번 시즌 평택이 승점을 획득한 7경기에서 이형석 선수는 모두 선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경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최민 선수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이 창원시청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평택시티즌 FC입니다. 평택의 사실은 전혜민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박재훈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전혜민 선수가 옆에서 같이 서포트를 해준다면 네.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윤상철 감독의 고민은 이준원과 최민수 두 선수가 전진할 때 뭔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경기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평택이 되겠습니다. 쪽으로 곧바로 받았습니다. 패스 연결 괜찮네요. 자, 패스 정확하게 연결됐는데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김민규. 자, 올렸습니다만 나가지 않았어요. 네. 네. 헤딩. 아, 괜찮은. 잘 빠졌어요. 네. 전방에서 움직임 중요합니다. 곽준영 MST!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 평택의 전방 쪽에서의 교차 움직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곽준영에게 공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혜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움직이는 부분. 저런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전혜민 선수가 수비를 조금 견제를 해줬고요. 네. 그 틈을 타서 곽준영 선수가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자, 곽준영 선수는 이 광양여고의 네. 이 여자 축구 팬들이라면 아실만한 이 핵인싸 광로영 선수거든요. 광로영 선수의 친오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많은 경기를 광양여고 경기를 중계하지는 않았지만요. 네네. 이름은 익숙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워낙 또 이 한국 축구의 미래로 등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선수의 오빠가 곽준영 선수라는 소식은 창원은 계속해서 후방 쪽에서 좀 볼을 돌리면서 천천히 경기 접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올려줬습니다. 좀 깊은데요. 펀칭으로 얻어냈습니다. 뒤쪽 김남규. 평택이 있고 있지 않는 창원이기 때문에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자, 네! 지금은 곽준영의 슈퍼세이브.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네, 이거가 각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곽준영 선수가 수비에 가담해서 슈퍼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킥 자체도 키퍼 앞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좀 처리하기 어려운 볼이었고요. 자, 네. 지금 곽준영 선수의 왼쪽 무릎이죠. 이거는 곽준영 낮게 뒤쪽으로 네. 자, 지금은 잘 흘려줬는데요. 일단 막아냈습니다. 자, 앞쪽 공간에서 다시 한번 이현성 선수가 좀 잘라 자, 완벽하게 최동호에게 좀 걸렸던 기회였었거든요. 자, 여기서 오 어디서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요. 순간적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최경동 감독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선수들이 경기에 내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좀 적응에 대해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김재영 주심은 추가 시간을 뭐 부여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전반전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 전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평택의 경기 접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저는 창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중계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평택의 전반전에 경기 접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창원이 어렵게 경기를 가져갈 어려움을 겪었었고 전체적으로 창원의 패스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이런 유기적인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한 번에 앞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아쉬웠던 창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 화면 왼쪽이 평택입니다. 패스 차단됐어요. 자 빠르게 치고 나가는 평택. 자 지금 압박 괜찮았습니다. 자 김현중의 압박 공 따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그 지금 김현중 선수가 압박 상황에서 공을 끝까지 탈출을 해내면서 슈팅까지 적극 선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 자 지금은 자 근데 지켜냈어요. 잘 잡았습니다. 김홍 쪽 자 패스가 조금 뒤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김홍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옆금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택의 초반에 흔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더 평택이 오늘 경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몸을 네. 날리면서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좋은 판단. 아 지금은 조금 네 이거는 충돌이 있었어요. 네 이영석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백준범이거든요. 네. 자 잘라 나오면서 머리로 아 네네네 지금은 아, 네 넘어지면서 자 보통은 이 축구 선수들이 어떤 헤딩 경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팔꿈치 제가 오늘 키플레이어로 또 뽑았었는데 네. 교체에 대해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연결 괜찮은데요? 올렸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두 번 연속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백준범 골키퍼. 네 지금 김슬기 선수가요. 네 약간 다시 한번 짧게 뒤쪽! 네. 골키퍼 막아냈어요! 왼발 슈팅! 수비가 막아냅니다. 야, 사실 백준범 골키퍼 바로 앞쪽에서 바운드가 일어났었기 때문에요. 수비수들의 약간 시야에서 좀 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길목을 막아섰고요. 안쪽 투입 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간이 좀 있네요.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전혜민 선수의 완벽한 슈팅 찬스.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약간 힘을 좀 실어서 슈팅을 시도하려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임팩트를 좀 맞지 않았고요. 어떤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슈팅이고요. 볼 빼앗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김남규. 자, 참고하죠. 네. 자, 이번엔 한승환 선수가 차단했습니다. 자, 접는 선택. 한승환. 자, 패스 좋았어요. 오른쪽에 뛰어들어간 선수가 있는데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슬기 스텝 오버 크로스를 넣었는데요. 네 자. 남은 시간 양준모 내줬고요. 자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되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백준범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그래도 순간적으로 타쿠마 선수가 좀 좋은 위치를 잡아내면서 뒤쪽 찍어놨습니다. 반대편 뒤로 내줬고요. 이준호 왼발 있어요.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패스를 이준호에게 내어주는 선수의 위치 주심은 이대로 경기 마무리를 선언했습니다. 스코어 0-0 양팀이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날아가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요. 지금 그라운드에 눕거나 이 무릎을 잡고 있지 않는 선수들이 없을 겁니다. 네. 많은 선수들 지금 뭐 창원 평택 너나 할 거 없이 다 경기장에 누워 있고요. 네. 많은 움직임,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지만 아무래도 타격이 좀 더 큰 쪽은 창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평택은 승점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을 하면서 네. 잔류에 대한 의지를 한 차례 드러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정말 혈투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양팀 선수들의 좀 어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쉬웠던 점은 두 팀 모두.